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조동사 두개 모아놨던 거 기억하세요? 무엇무엇 하고 싶샹. 맞아요, 샹. 뭐뭐 해요지, 요. 의지의 표현까지 두 개를 모아놨는데, 이번 챕터를 통해서 세 개를 더 모아보시면, 조동사 5대장. 기초회화에서 꼭 필요한 5대장이 다 완성되거든요. 그세 번째 친구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어딜 보면 되냐면, 따자, 칭, 카이샤, 149页, 149페이지를 보실 텐데요. 자, 호이. 이렇게 생겼죠. 하나, 둘. 뜻도 하나, 둘. 두 가지의 뜻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뜻은 무언가를, 저 따라 해보세요.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할줄 알게 된 거. 호이. 그래서 무언가를 나할줄 알아라고 스펙을 자랑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 제가 정말 힘들게 취득한 운전면허증. 그래서 정말 제가 스펙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운전을 할줄 알아. 그러면 타 호에 카이처. 그리고 부정문 만들기도 아주 쉬워요. 뭐 붙이면 될까요? 타 부회 카이처. 그리고 요리를 하는 것도 응애하고 태어나서 바로 할수 있지 않아요. 배우고 익히고 엄마가 하는 것도 보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회, 쪼, 차이인데요. 중국 요리를 만들 줄 알면 타 회, 쪼, 중국 차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질문은 마 붙이면 마스터 키. 그래서 타 회, 쪼, 중국 차이 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할줄 알아, 몰라. 타 회, 부회, 쪼, 중국 차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한 문장에서 호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할줄 안단지 할것 같단지 어떻게 구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면 곧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줄 안다의 호의와 할것 같다의 호의가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할줄 알고 자꾸자꾸 하다 보고 경험과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측도 할수 있게 되는 식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날씨면 곧 비가 오거나 내 무릎이 아플 것 같은데 그럴 때도 호에이를 쓰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엄마가 아실 것 같은데 마마 호에이知道. 자, 근데 문장 끝에 뭐 붙어 있어요? 너. 그래서 추측의 의미를 담당하는 호의의 경우 짝꿍으로 문장 끝에 덜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같이 챙겨두시고요. 덜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 추측이라는 게더 명확해지긴 하겠죠? 자, 그럼 엄마 아실 거야. 마마 호에 知道的. 엄마는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실 리가 없어. 마마 不会知道的. 그리고 그가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他会喜欢我. 이때 이게 그가 나를 좋아할 줄 알아 일리 없겠죠? 그러니까 문맥을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가 나를 좋아할까? 질문. 他会喜欢我吗? 他会不会喜欢我? 이걸 보시면 이제 알수 있어요. 이 호의가 어떤 호의인지. 그러면 이 자신감을 가지고 148页, 148페이지를 볼게요. 자, 태평이와 친구의 대화인데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태평아, 너 중국어 할줄 알아? 그럼 중국어는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니호이 말할 줄 알아? 쇼한위 질문 마 연결해 볼게요. 세번 따라 합니다. 니호이쇼한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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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이가 할줄 알지? 我会说。자, 근데 되게 잘하지 못하니까 조금 양사 이디알. 자, 이디알은 어떨 때 쓰냐면요.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죠. 휴대폰 한 대, 뭐 이쁘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노트는 한 권. 그러면 한 권이니까 이번 셀수 있고 사람도 한 명, 이거 한분 이외 셀 수가 있는데 중국어를 얼마큼 하는지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셀 때, 조금 이렇게 말할 때 양사 이디알을 활용해요. 그러면 중국어 조금 할줄 알아라고 하려면 我会说一点. 손도 같이. 我会说一点. 你呢? 你呢? 你呢?
그러니까 A가 답변을 합니다. 나도 하고 하려고 해. 그러면 我也要学汉语. 我也要学汉语. 对不起.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아주 새로운데요. 자, 다음 문장의 첫 번째 단어, 下次. 下次. 下次는 아랫번에, 다음번에. 그러면 질문. 지난번은 뭘까요? 퀴즈 퀴즈. 下次가 다음번이다. 그러면 지난번은 上次. 지니어스. 上次. 그럼 2번. 这次. 这次. 우리 지연 씨 잘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용. 사용하자. 용 한위 중국어를 사용해서 쇼어 봐. 말하자. 이때 주의할 거는 쇼어 1성까지 빼는 거예요. 자, 세번 따라 할게요. 下次我们用汉语说吧。그리고 好。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我们的明天 会更好. 자, 我们的明天까지는 没问题. 우리의 내일은 会, 할줄 안다, 할것 같다. 그렇죠. 추측이에요.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아,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자, 그럼 세 번. 아주 희망차게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내일은 더 근사할 거야. 하하하. 我们的明天会更好. 我们的明天会更好. 잘하셨어요.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장은 상용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50페이지 가볼게요. 여러분, 술을 한잔 하는 것도 술을 마시고 맛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매일매일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하다 보면 술도 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실 줄 아는 것도 你会喝酒吗?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저분이 술을 마실 줄 알까? 저분이 술을 좀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他会喝酒吗? 他会喝酒吗? 그러면 他会, 그는 할수 있어. 근데 很会, 어떤 의미일까요? 很会喝酒. 되게 잘해. 他很会, 뭐 두말하면 잔소리야. 他很会喝酒. 술을 못하면 不会라고 하시면 돼요. 你们呢? 답변해 보세요.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녀는 분명 좋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줄 건데요. 질문을 해볼게요. 남자친구가 선물을 샀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他会喜欢我的礼物吗? 他, 그녀가 会喜欢吗? 좋아할까? 我的礼物, 나의 선물, 내 선물을 좋아할까? 他会喜欢我的礼物吗? 선물은 리우, 올림픽 이름이 있었어요. 올림픽, 리우 올림픽, 리우 선물. 그녀는 분명히 너의 선물을 좋아할 거야. 자, 분명히 이딩. 타 이딩 회 시환다. 타 이딩 회 시환다. 문장 끝에 있는 떠자는 누구 친구? 호에이 짝꿍이에요. 추측의 호에이 짝꿍 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내일은 분명 근사할 거예요. 다시 한번 청춘 드라마. 我们的明天会好吗? A는 자신이 없어. 我们的明天会好吗? B는 긍정왕. 是的, 그렇지. 我们的明天, 우리의 내일은 이딩, 분명히 더 멋질 거야. 하하하,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의 내일은 분명 더 좋을 거야. 是的, 我们的明天 一定会更好的. 是的, 我们的明天 一定会更好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친구야. 我们的明天 一定会更好的. 좋습니다. 뭔가 이 옷과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동사 세 번째 호에이까지 만나봤고요. 아직까지 문장에서 이 호에이가 할줄 안단지 할것 같다인지 이게 뭔가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5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로 아, 이 호에이가 어떤 의미였는지 특히 2번 문제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줄 아는 것들을 5개씩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댓글로 저쌤 이것도 할줄 알아요. 이것도 할줄 알고요. 이것도 할줄 알아요. 이거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뭘할줄 아는지 잘 들어보고 제가 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下次一定会更有意思的.